오늘 손님들이 또 오네요. 김천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또 오신다.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바쁘냐? 모르겠네요. 그동안에 신선생 한가할 때 잘 아팠다. 예. 바쁠 때 아프면 어쩌겠노? 그렇죠. 몸살은 어떻게 잘 나았어요? 예. 아이고, 맨날 그 일만 하면은 그냥 힘들다고 찡찡거리니까 그렇지. 그래, 일 안 할라 하잖아요, 이제. 일 안 할 거라? 예. 그 뭐 할 거니, 신선생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존재해야죠. 가만히 존재하면 누가 밥 먹여주나? 가만히 있어야지 밥 먹지. 분주하게 하면요, 밥 못 먹어요. 분주하면 밥 못 먹어? 예. 가만히 있어. 아, 나 바쁜 사람이 뭐 밥 먹는 시간이 있나?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승주가 또 과일 챙겨주잖아. 예. 오셨어요? 차 왔어요?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올라오시는데? 위로? 네. 신선생 빼줘야 되겠다, 차 좀 앞으로. 차 뭐, 저 뒤에 대면 되지, 바람. 그러겠네. 네. 쫓겨난 거니까. 네. 아유. 아이고, 이 멋쟁이. 에? 천에서 멋쟁이사. 감사합니다. 아유, 중국, 뭐, 소림사 무술하고 오셨어요? 무술하고 오셨냐고. 입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고. 가을하고 물김치 담아가고 네. 그래요. 식사하려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예. 보니까 예. 나오더라고요. 음식이. 예. 그래서 뭐 예. 넣지? 소스 있잖아요. 천일염밖에 안 넣지 나는. 아 예. 그리고 이제 자체의 제피라든지 네. 그 천년 약초가 그 뭐지 그 향과 맛을 내는 거죠. 네. 그 순수한 그대로죠. 그대로. 네. 예. 과일하고 견과류 갈아 넣었어요. 저희 또 이제 육식은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아. 이제 야채식으로 이제 좀. 아 생채식으로. 네, 조금 먹고 있어요. 이제 뺀지 이라이 말 안 듣고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과일식 받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구독자 네. 중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근데 스님이 아주 살이 많이 빠지셨어. 네, 많이 빠졌어요. 시리가 됐구만. 네. 아니라판 거짓말 치잖아, 지금. 사람 거짓말 치면 안 돼요, 맞죠? 예. 응. 진실이야. 안 드시고, 이제 생채식 하시니까 아마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는 배가 예. 좀. 많이 나왔지? 네. 이래잖아. 우리 그때 영상 있잖아. 네. 밀고 다녔잖아, 이렇게 배로서. 모든 것들을. 근데 아주 하체가 날씬해지셨는데, 뭐. 이제 상주로 이사 오고요. 그다음에 그래. 움직임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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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 오줌 잠깐 입어서, 아니, 오줌을 찌려가지고. 네. 왜, 왜, 왜? 아,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어이, 들리는 건데. 아, 일로 오셔. 모자 좀 벗어요. 답답하게 더워 죽겠구만. 사도정님도 아이고, 왜 그래요? 이 사람 말이라. 왜 그러세요? 스님이 왜? 배가 없어졌어. 아이, 나와요, 진짜. 아니, 그러면 그분 몇 시쯤 오세요? 지금 출발했다니까, 한 순천에서 오는데 한 40분? 아, 순천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순천 한 시간만 잡아야 돼. 우리는 가을식을 하는데, 가을식 같이 그분 가을. 드시면 되죠. 같이 오셔서. 아, 네. 먹으면 되죠. 무슨 우리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삶이 끝났어요. 네. 이제 가을식으로서 가기 때문에. 아유.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저기 누님들이 이제 살아있는데. 안 벌리고 도리어 수행만 하는 것이 도리어 스님을 귀하고 스님을 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 상업적인 것을 배제시켜버리면 더 강력한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잘 수행하다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조금씩 필요로 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때 커지는 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많이 크게 해놨는데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애초부터 띠집 조그만하게 자기 톡을 하나만 짓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그러다 보면은 이 신선생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알아서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자기 취향껏 힘들게. 욕망과 생각은 같이 가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욕망이고요. 욕망이고 생각인데 내가 이제 몸이 아니라 가는 걸 분명히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이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의식이나 우리 스님 안에 있는 의식이나 아니면 저 강아지 안에 있는 의식이나 동일한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의식에 대해서 이제 명상하고 이 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 세상이 외부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사물 같은 거 보면 맞죠? 이게 바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원래는 내 의식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뭐 사물들, 뭐 동물들, 모든 이제 우주 전체가 이게 들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내 의식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명상하고 이게 뭘까? 의식이 뭘까? 계속 의문을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너의 그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안정화되면 이제 자기의 그 본성인 존재 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 내가 있다 하는 것, 끊임없이 마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 밖에서 풀을 뽑는다 그러면 하다 보면 거기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그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딱 오게 되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서도요. 아무 걱정 없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내한테 다 오거든요. 필요한 사람이나 뭐 돈이나 모든 것들 와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건 내가 있다. 그 하나만 아주 여기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항상 그 태고적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명 이제 태어났다 하는데 결코 우리는 그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보통 태어났다 하면 내가 뭐 이제 몸이 태어나는 걸로 하는데 나는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 빛나는 의식이기 때문에요. 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그래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건 이미 그 오늘날 그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냈거든요.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의식이라 하는 거야. 이 의식은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는데 이 의식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뭐 대화도 할 수가 없고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래 내한테 있는 유일한 그 재산이 이 의식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그만 떠나보면 아 이분이 돌아가셨다 사망 이제 선고를 내리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의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 쭉 이렇게 해나가신. 그래 우리가 이제 밤에 보면 이렇게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 꿈을 꾸지 않는 상태 깊이 이렇게 잠들만 내가 보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뭐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나의 그 본성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태어난다 탄생이라 하는 게 이제 의식에 나타난 의식의 현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현현되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 깊은 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네. 꿈꾸는 걸 경험하고 의식 좀 예정 시간 몇 시로 가요? 제가 올 때 아까 그 하동의 일교에 들어왔을 때 전화 왔었거든요. 아, 출발했다고요? 네, 출발한다고 이제. 녹자가 작년만 해도 초팔 무렵에 이렇게 녹자가 곡으로 전으로 해서 녹자가 되는데 녹자 잎을 따서 약초 소금에 녹차를 넣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초 소금에도 넣고 하려고 오늘 지금 3일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막바지. 선생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시키면 아야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시키는 것이 편합니다. 지금 고름도 안 하고 하니까 노릇통통하죠. 가지를 쳐줘야 다음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지를 좀 칠랍니다. 걷어내도 걷어내도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선생, 내가 녹차를 거기서 다 하기가 힘들어서 녹차를 잘라 왔는데 좀 할래요? 공부해야지 안 누웠어요. 신선생 누워서 공부할 거라. 에휴, 참 팔자 좋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나? 왜 스님은 왜 설거지하냐고 신선생한테 시키냐 그런다. 응?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맞나 아이가? 노는 게 아니고 계속 내면은 신나를 향해 있는 게 내면으로 공부하는데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잖아 신선생한테. 가위도 해서 미기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럼 신선생을 공부하는 줄 아니까 그러는 거지. 공부도 안 하면서 누워있으면 진짜 못 보지. 우리는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우리 그거에 녹차가 꼭 들어가야 돼. 녹차가 신선생 이런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예. 그럼 신선생 뭐 할 거야 그럼? 누가 먹여 살려? 그냥 범죄하는 것만 그렇고 엄청난 일이죠. 존재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왜 일반인들 아버지가 아무리 시아무 판정을 받아도 살아계시기만 하시라고, 아버지란 존재가 살아계시기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존재하는 것만 굉장히 가상되시. 신선생은 점심에는 과일만 먹고 그 틈에 견과류를 좀 더 먹겠다는 거예요? 신선생이 오늘부터는 설거지도 안 할 거예요? 설거지는 해야지. 안 먹었어. 설거지는 할 거예요? 여름에는 조금 뭐가 할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좋아요. 맞아요. 더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낮에는 좀 쉬더라도 해야 할 일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원래 없을 거야. 직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게. 축복받았다.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지? 신세상을 내가 알아봐주고 다 존재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내가 좋아하니까. 예. 응? 응? 오늘 공부하면서 들을 일할래요? 어제 매를? 그래 되지. 어제는 1편이었고 2편은 이제 이분은 보자 마라지보다도 한 30년 1950년대 돌아가시는 거라 아, 약간 앞섰는 이렇게 맞죠 성자죠 예 좀 봐 스리 라마나는 참자 탐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라야 올라왔어요? 여기도 지금 뭐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얘기야 그래게 비 올 때 조금 내려오는 것 같아 신선생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놔야죠? 예. 뭘 놓으려고 그래요? 조만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지 여기 한 1m 정도 간격을 띄우고요 여기 문에 설치 하지요 문은 맞죠? 여기는 씻는 데고 아, 아니면 이래도 되죠 문 옆에 씻는 데로 하면 되죠 바로 해도 되죠 예, 여기는 바로 문 옆에만 뭐 창문 필요 없잖아요 맞죠? 필요 없어요 건조 다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창문은 앞에 뒤에만 하면 돼요 예. 그럼 신선생님 어떻게 이제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